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의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즈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자켓이나 코트를 벗고 차량을 탑승을 하게 되는데 벗어둔 코트나 자켓을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두게 되는데요. 차량을 하차할 때 벗어둔 재킷이나 코트를 입으면은 보기 안 좋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불편함을 느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 같은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많았는지 차량용 옷걸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언박싱을 먼저 진행을 하고 차량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외관은 이렇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분리 가능한 차량용 옷걸이라는 표시죠. 이쪽에는 이제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연하다, 특허 받은 디자인이다, 고품질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당신의 코트를 걸 수 있는 고급진 옷걸이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생활에 고급지게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표시가 적혀 있고요. 하단에도 마찬가지고 측면에 보시면 이제 중국산 제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도 같은 그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에 설치한 모습이고요.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이 박스 안에는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설치하고 싶으면 이거를 두 개를 구매해야 됩니다. 옷걸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가방만 걸 수 있는 고리로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이 필요가 없는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기면은 열립니다. 이쪽에 보시면 뚜껑이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또 다른 박스와 비닐 포장이 포함되어 있죠. 당겨서 꺼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한자와 영어로 표시된 설치 설명서와 옷걸이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렇게 한자와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뒷면까지 이렇게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는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이 열려 있어서 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리 부분이 이제 자동차 의자 헤드레스트 부분에 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헤드레스트 고정 고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고리 뒷면에 보시면 누름식 버튼이 있습니다. 누름식 버튼을 누르면 고정이 해제가 되는데 누름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옷걸이를 위로 당기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은 자동차 의자에는 이런 고리만 남게 되는데 이런 고리에는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가방 거리로 사용할 때는 옷걸이를 뺀 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 고리도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리를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사람이 타거나 지금 당장 차량용 옷걸이가 필요가 없다 할 때에는 커넥터 부분까지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양쪽에 이거를 누르시면 고정이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분리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에는 이 헤드레스트 베이스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만 남게 되면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불편함이 없겠죠. 다시 결합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서 위아래를 확인하고 맞는 구멍에 삽입한 뒤 딸깍 소리가 나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분리된 옷걸이는 이 위쪽에 보시면 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사용해서 차량이 아닌 가정 내 행거나 장롱에 옷장에 보관할 때 사용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할 때는 분해했을 때와 같이 안쪽에 버튼을 누르면서 꽂아줘야 옷걸이가 결합이 됩니다. 딱 소리가 나야 이게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고정이 됐는지 유격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으니 자동차에 실제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물은 차량과 차량용 옷걸이만 준비를 했습니다. 따로 필요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먼저 헤드레스트 베이스 부분이랑 커넥터 부분을 분리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 여기 이 두 기둥에 이제 헤드레스트 베이스를 연결을 할 건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왼쪽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한쪽 기둥에 고정을 시키고 오른손으로 당겨서 반대쪽 기둥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헤드레스트와 헤드레스트 베이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커넥터를 연결하고 옷걸이 부분을 연결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커넥터 부분이랑 옷걸이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커넥터 부분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옷걸이를 위로 당겨서 분리를 해줍니다. 다시 커넥터 부분에 집게 부분을 누르면서 베이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고정을 시켜주고 헤드레스트 베이스는 유격이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아래로 해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커넥터만 연결한 상태에서는 이제 쇼핑백이나 가방을 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에 이제 옷걸이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할 때는 커넥터 부분에 버튼을 눌러주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옷걸이까지 결합한 모습은 이 모습인데요. 이제 뒷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요. 여기 옷걸이가 걸려 있다면 또 시야가 차단되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외관은 차량 인테리어와도 통일성이 있어서 차량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느낌입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용 옷걸이 언박싱과 설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